사람을 해치는 못된 혈기들은 그렇게 모두 지하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상에 남은 건 착하고 의로운 혈기들 뿐이죠. 그들은 인간들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함부로 인간의 피를 탐내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요. 왜냐면 평화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지하에 쫓겨난 혈기들이 슬금슬금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하네요. 몰래 인간들의 피를 마시라고 말이죠. 카론, 기다리는 건 못해. 떨거지는 잘라낸다. 리크만 기다려줄게. 왜 안에 갇혀 죽어?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군. 황금의 공작이 정답이었다. 시계. 황금의 공작은 기억하고. 꽤 나쁘지 않은 공작 방식이었어. 선배는 그걸 학문에 알아서 기본. 뭐 기본이지. 하! 저기, 저 개체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목을 내놓고 있도록! 항복하겠는가? 미치겠어.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저렇게 손쉽게 답이가 없어야 한다네. 명심해. 세상. 기도 찾았나? 기도. 승객이 딱콩 한방 먹였어. 직접 밝혀주마.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 구멍을 내주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 흠! 쉽게!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직접 놓아주마!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저렇게 내놓고 있어라! 없어야 한다. 명심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어.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 쉽게 유쾌한 결투였네.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 또다시 혈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못된 혈기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죠. 잠을 잘 자는 건 중요합니다.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면 큰일 나니까요. 맞는 말이긴 해. 그때! 어떤 정의로운 해결사가 정말 대단하고도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인간과 혈기가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 그곳의 착한 혈기들은 못된 혈기들을 대신해서 혼내주고 인간들은 자신의 피를 착한 혈기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어때요? 기발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피를 탐하기만 하는 혈기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인가? 물론 모든 원대하고 훌륭한 계획에는 반대 의견들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밑에는 언제나 훌륭한 부하들이 있는 법 머지않아 행복한 미소가 꽃피는 곳, 모두 함께 꿈꾸는 자유로운 라마차렌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웃어주고 있는 혈기들을.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거기구나. 생각이 단단하지 않아서 좋고, 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어. 방금의 감각은 기억해두라고. 떨거지면 잘라낸다. 저 시시게 깊어지면 잘 깎군요. 승부처라.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실밥이 터졌나?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거기구나. 좋은 설교. 급소가 잘못됐군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대성공이야. 가람 신나. 실밥이 노래 부를까?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꽤 나쁘지 않은 공격도 있겠죠? 선배는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군요. 뭐, 기분 깔끔하게. 관찰을. 끝났습니다.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어. 끝났습니다. 좋은 뜻. 반복하겠는가? 아직 모자라. 편히 쉬시게. 반복하겠는가? 야호. 이기는 편, 알레! 우리 편. 유쾌한 결투였네. 흩어진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급수가 전복에 뚫렸네. 실밥이 터졌나? 그들 또한 잠들게.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뚫렸네? 하지만 완벽한 라마차렌트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이지 않나요?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웬 이상야릇한 이야기나 내려놓다가 적을 들여보내는 건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얕잡아보는 것 같아. 불쾌하군. 야! 듣고 있지? 너 아까 대답하는 거 기억했거든?
정말? 진짜 안 보여요? 라마차를 다는 눈 당연히 거기에 어울릴만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나요? 이왕이면 멋지고 화려한 가면도 씌워주고요. 이렇게요. 훨씬 더 축제 같아졌잖아요. 라만차 랜드에서 뛰쳐나왔던 피주머니 분들을 예쁘게 단장해주신 분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악취미구려. 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나 볼맛이 안 나는. 여러분 덕에 이제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해진 라만차 랜드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혈기들과 인간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매일 축제를 벌이며 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모험가님은 잔인하고 못된 혈기들을 총! 중간에 새는 걸 까먹었다. 아무튼 무지무지 많이 죽이셨답니다. 용감한 모험가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내가 나아갈 모험의 조건이다. 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너의 이름을 내게 말해라. 이 몸의 이름은 돈키호테다! 그 이름을 쓰다니 너도 우리처럼 미쳐버렸구나. 돈키호테와 그 친구들은 판타지 블러드 슈팅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보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르기만 하면 이 라만차 랜드에서 제일 끝내주는 놀이기구를 타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버튼입니다! 용감한 모험가들만 탈 수 있는 라만차 랜드의 하이라이트 어트랙션! 헌티드 블러드 메리!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누르게 해준다고? 버튼을 직접 대령해서? 하지만 제가 사둔 정보에 의하면 1구역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5% 정도였어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확률도 아니죠. 저희는 그 확률을 뚫고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보를 사? 그게 무슨 말이죠? 브리핑에서 나온 정보 외에 생존자들의 증언이 더 있었다는 건가요? 여러분들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라만차 랜드에서 생존해온 해결사들이 왜 고지고대로 귀중한 정보들을 하나협회에게 제공하겠어요? 당연히 쓸모있고 값진 정보들은 소수에게만 암암리에 파는 거죠. 1구역의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트랙션에서 등장하는 피주머니들을 모조리 죽이고 1등을 차지해야만 나온다고 했어요. 왜 그런 정보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서로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죠. 뭐, 난 이해해. 비싼 돈 주고 정보를 사셨을 테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임무가 끝났던 적이 있었던가? 좋게 생각하면 이걸로 얼른 1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분들에게 합류할 수 있겠어요. 혈기와 피주머니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만연하지 않다. 익숙치 않은 자가 이곳에서 제한 시간 동안 많은 피주머니를 제거하는 경합을 한다면 1등을 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봐, 순순히 나머지 정보들도 다 풀어라. 신뢰는 충분히 쌓았겠지. 이곳 어딘가에는
반드시 마주치면 안 되는 혈귀들이 세 마리가 있어요. 관리자 혈귀들이라는데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그 세 마리와 마주치는 건 꼭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구역당 한 명씩 있다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조건에 그들까지 죽이고 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라만차랜드 토벌과는 상관없으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우리는 이 버튼만 빠르게 누르면... 그럴 순 없네! 해결사요! 지금도 죄 없는 방문객들은 모두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이곳을 관리하는 세 마리의 혈귀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지 않겠는가? 맙소사, 좀 말려봐요. 당신들 친구잖아요. 말릴 수 있었을 때 말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와라! 이 극악무도한 혈기놈! 이 돈키호테가 손수 결판을 내리라! 혹시 그 세 명의 혈귀들은 생김새 특징 같은 게 있었어? 이거는 200만 안이나 주고 얻은 정보인데... 제일 화려한 가면이요. 재밌다! 일주일 중에 제일 재밌었어! 관리자 혈귀들은 구역에서 제일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그놈, 피냄새도 제법 화려한가 보고. 너희 중 누가 돈키호테야? 내가 눈이 좀 침침해진 지가 꽤 되어서 말이야. 때마침 나타나셨네요. 내 말 안 들려? 내가 만든 이 어트랙션에서 1등을 한 돈키호테가 누구냐니까? 가면이... 알려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줄게. 버튼을 누르고 다음 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돈키호테가 누구인지만 알려준다 말이야! 본! 이제입니다! 이제 된 거죠? 버튼을 눌러도 되는 거죠? 구역의 장치를 가동한 해결사는 토벌금을 정산할 때 1.5배 더 받을 수 있다고! 눌러보던가, 버튼. 료수군! 이게 무슨 짓인가! 동료끼리 칼을 쓰다니! 저런 머저리를 동료로 둔 적 없다. 그런데만... 냄새부터 배신할 놈이었지. 혹시나 방식의 독창성이 있을까 기대했다가 이런 치졸한 클리셰 참아줄 수가 없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격식도 없는 옷을 입고 온 주제에 우리 구역의 버튼을 순순히 누르게 할 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돈키호테야? 내 놀이에서 1등을 한 돈키호테가? 그런데만... 어떻게 1등을 했어? 공경에 갇힌 이곳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정신 같은 악인을 해치우기 위해서 모조리 해치웠어. 왜 자꾸 그렇게 웃는 것인가? 아, 너무 기쁘니까. 어땠어? 역시 내가 만든 놀이기구가 제일 재밌지. 원래는 저기 장식을 더 달고 옷에도 레이스를 더 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우리 피주머니들은 내가 일일이 옷을 갈아입혀줘야 하는데 복잡한 옷은 다 찢어지지 뭐야. 끔찍한 소리를 잘 도치거리는군. 본인은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닐세! 사람들을 잡아가는 라만차랜드를 토벌하고! 그
끔찍한 악당들을 모조리 처단시키기 위해 왔네! 그런데! 왜 내가 만든 옷을 안 입고 왔어? 예의에 한참 어긋났잖아! 내 구역으로 놀러 올 거였으면 좀 더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왔어야지. 뭐야, 아까부터 대화가 아예 어긋난 느낌인데? 제정신이 아닌 듯한데. 얼른 해치우죠. 너는 탕탕 드레스에 리본 달린 부츠를 신으면 어울리겠다. 내가 진짜 어울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 개체가 기세등등해 보여요. 조금 주의하면 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군. 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다. 욕을 내놓고 있도록. 방금의 감각은 기억하더라고. 여기까지 가서 왔어요? 잘라낸다. 바로 열어주겠습니다. 늙은 이의 나를 내 안에 갇혀 죽어라.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어. 흠, 시시게.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적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 수가 보이지 않겠나. 길 좀 막지 마. 확실히 전우를 내다보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정신이 나쁨이 되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아우, 쌍화차 냄새.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정말 목을 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의 낙이 유나양이 이해 좀 해주겠나. 눈을 떼집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영원히 방황할 테니. 상치 않은 경우입니다.
떨궈진 잘라낸다. 연기 전쟁 때가 신나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요. 그러고 보니 방문객들이 왔는데 지구로 인사를 안 했다. 그치?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방문객들한테는 가면을 벗는 게 예의입니까? 아니야, 보지 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차라리 나를 죽이려면 가면을 씌워주고 죽여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원래 이발사는 더 예쁘고 화려한 가면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투박하고 무서운 가면은 상대에게 겁만 줄 뿐이라고요. 얼굴을 가린 만큼 더 예쁘게 보여야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자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혈귀는 구역당 한 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혈귀일까요? 하지만 지금 왜... 그놈이 배신하기 전에 더 유용한 정보들을 남김없이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젠장... 처음 구역에서부터 대장 같은 혈기 두 마리랑 싸우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확실히 그렇군요. 여러분은 여기 이발사를 상대하느라 더 힘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수많은 모험을 하고 돌아온 자. 하지만 저는 보다시피 행복한 미소와 꿈이 가득한 세계. 이곳 라만차 랜드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안내자일 뿐. 당신의 멋진 모험담을 들려주시고 나면 순순히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죠. 당신들이 찾고 있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이번엔 길을 잃지 않도록.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이곳에서 수십 마리의 혈귀들을 죽이고 있진 않을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다 말하기에는 입 아플 정도로 위대한 모험을 하고 온 자인 것은 맞다네. 하지만 겉은 수작 부리지 말게나! 보물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니놈 같은 악한 혈기를 물리치기 위해 본인은 이곳에 왔으니 이 돈키호테! 악당과 타협하지 않을 걸세!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모두에게 말해줘야 하거든요. 누구보다 멋진 당신만의 모험담을. 그게 무슨...